교통사고가 났어요.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그냥 와서 박아가지고 제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, 그게 제가 정법 공부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게,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.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바른 건지. 내가 한개한개날 때마다 다 가르쳐 줄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사고의 법칙 딱 치면 쫙 나와요. 사고의 법칙. 풀어놨거든. 사고는 왜 난다. 그걸 참조하면 내 답이 딱 나와요. 우리가 부부가 지금 쪼매난 일로 갖고 다투다가 싸워갖고 집구석에 불까지 나버렸어요. 뭐그 쪼매난 일 때문에 불날 일이 생겼겠냐? 우리 왜 잘못도 안 했는데 이게 뭐 이거 날벼락이 난 거거든. 근데 이게 쪼매난 이것 때문에 사고 난게 아니고 그 전에 내가 활동하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모여가 오늘 요 자리에서 쪼매난 불씨가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. 내가 세상 살면서 잘못 판단을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 똑똑다고 하고 이카던 것들이 남한테 상처 준 만큼 아픔을 준 만큼 그게 몰려갖고 쌓여갖고 내한테 어느 날 나를 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갖다 지금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저기 와갖고 박았다 그러거든. 그런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. 찾아라. 그래 몸은 안 다쳤지 않느냐. 아직까지 경고다. 요거예요. 몸을 부수시면 부술 만큼에 누워서 공부해라 이러는 거거든요. 차만 다쳤고 놀래기만 해서 그러면 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아직 멀었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 뭘 잘못했지? 네가 지금 잘못한 거 찾는다고 나오겠냐? 내가 분명히 가르쳐 놓은 것들이 뭐 있느냐? 당신이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게참 많아요. 근데 다 지나갔어. 응?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요 남은 부러워요. 근데 자연은 내한테 좋은 차를 타게끔 해줬거든. 그러면 가다가 보면 추워서 딸딸딸딸 하면서도 버스 탈라고 쭉 기다리면 서 있는 사람도 보고, 응? 뭔가 먹고 살라고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보고, 다 보이는 거예요.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어떻게 집어가야 되겠냐. 저 사람들보다 나은 환경을 줬다라는 것은 저 백성들을 보고 앞으로 네가 성장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. 근데 무심코 지나가 그냥 말아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한테 조금 뭐 어떻게 하다가 길 지나가다가 똥물이 튀으면 그 사람한테 대판 달라둘 거 아니에요. 내가 똥물을 안 만지는 거 저 백성이 만지고 있는데 좀 튀면 어떠노? 그 자리 간 내가 잘못이냐, 저 백성이 일하다가 튄 게 잘못이냐. 이 분별하는 법이 틀린 거예요, 우리가. 어이구, 괜찮습니다. 미안합니다. 요래야 되는데, 에이씨, 가거든요. 하늘은 너를 보고 있어요. 자연은 너를 지켜보고 있다니까, 지금.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라, 그 다음에 무슨 힘을 줄지, 말지, 두드릴지, 뺏어버릴지, 이걸 지금 보고 만들고 있는 게 자연이에요. 자연은 내하고 같이 숨 쉬고 있어. 내가 행동을 잘못한 만큼 내가 어려워지지, 절대로 바르게 노력을 하는 사람 어렵게 안 만드는 게 자연입니다. 천혜없는 전쟁이 일어나도 너는 그쪽에 하나도 피해보지 않게끔 자연이 다 보살피는 게, 어떤 일이 일어났다. 내가 공부하는 게 좀 모질했나 보다. 또 이러고 또 열심히 하고, 열심히 하니까, 요새는 한 2, 3년 지났는데, 사고가 1년에 몇 번씩 났던 게 안 나네? 공부하라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. 공부하라고? 내 질량이 모질되면서 그걸 누리고 있으면 사고 나요. 누리는 사람은 내 질량을 빨리 키워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. 돈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욕심냈다. 그 돈 때문에 너는 사고가 난다니까. 돈을 알고
그리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, 그리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은 와. 무조건 와. 따라오는 게 돈이지. 돈을 쫓아가는 거는 돈보다 네가 약한 놈이야. 그래서 네한테는 안 줘. 줄 것 같지만 주질 안 해. 약한 놈한테 주면 세상을 어지럽힐 거잖아.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정법을 듣는다고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공부가 덜 됐나 보다. 그리고 조금 생각을 바꿔서 들으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, 이게. 네가 몇 년, 10년 듣는다고 공부된 사람이 아니에요. 10년은 들은 거고. 네가 이걸 파악을 하면 이해력은 또 달라요. 근성으로 듣는 거하고.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정법으로 해갖고 세상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도 이걸 어떻게 듣냐면 옛날에 그 이런 거 말고 뭐 이게 다른 거를 해도 적어가며 막 공책 노트에 써가며 숙제해가며 공부하던 놈이 진짜로 필요한 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지금. 얼마나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이건 근성은 그냥 들어. 맞다. 바른 말이네. 이거 지나가 보네. 그렇게가 이거를 하나 듣고 너무 이건 내한테 와닿는 말이니까 적어가며 정리해가며 이렇게 공부하면요. 네 하는 대로 다 일어나게 해주지 내가.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네. 지금 천하정법이 대한민국에 지금 거러지가 나오고 쏟아내는데 그걸 그냥 차 타고 다니면 듣고 그냥 뭐 이렇게 듣고 뭐 하다가 그냥 TV 자고 잘한다 너. 세상에 이 법을 못 만나갖고 인류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. 먼저 이 법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애기들한테 내가 물어볼게. 이렇게 가르쳐주던 사람이 내 평생에 있었어? 천 없는 교수도 인류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우리가 다 헤매는 거예요. 그 법을 만났는데 너희들 공부하는 자세가 왜 이래? 나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너희들이 묻는 걸 지금 내가 이제 법으로 풀어주는데 내 거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절간에 가봤어. 이래가 듣더라고. 너희들 인생이 지금 도움될 거 한 개도 없어. 교회 가봤어. 듣고는 할렐루야라고. 정법을 듣고는 딴 사람이 박수 치니까 나도 쳐. 그게 다야. 이거 잘한다.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진리로 법을 지금 생산해서 내줘서 내 인생에 담으라고 주는 거예요. 몇 년 들었다. 몇 년 들었는데 왜 사고 나는데? 들었은 게 사고 나지. 왜 들었으면 왜 내가 그걸 깊이를 만지가며 노력을 안 하냐? 나도 좋은 말 하면 나도 인기 있을 줄 알아. 나는 뭐로 하는 사람이야. 뭐로 하는 사람. 왜? 잘 됐으면 내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할 거거든. 잘못하고 와갖고 내한테 지금 퍼부어. 애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. 응? 그게 조금 더 노력하자고. 응? 내 주장 많이 하지 말고 의논하며 풀고 이렇게.